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설 연휴부터 쭉 이어진 한파로 그야말로 제주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서 얻은 따뜻한 에너지로 다시 일상을 잘 살아가야겠죠. 요즘 제주 원도심에서는 입춘을 앞두고 봄맞이 축제가 한창입니다. 한겨울 추위 속 따뜻한 봄의 희망을 그려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릴게요. 대전의 둘레산길은 우리 제주의 한라산 둘레길과 함께 산림청이 정한 대한민국 국가숲길 중에 하나입니다. 도심에 둘러싸여서 도심과 한림 생태자원을 다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대전 둘레산길, 지금 함께 걸어보시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가 행복하고 평온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산행에 나섰는데요. 전국에서 7번째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전 둘레산길입니다. 와, 저기 봐봐요. 대전 시내가 다 보여요. 탁 트인 대전 시내를 내려다보며 2023년을 새 희망으로 활짝 열어봅니다. 계족산 자락 아래에 있는 우암사적공원. 산행에 앞서 몸풀기에 한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산행을 해주실 분들인가요? 와, 반갑습니다. 저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준비운동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걸을 곳이 대전 둘레산길이라면서요. 예, 대전 둘레산길 중에 5구간 계족산성길이라고 아주 능선이 멋진 곳인데, 한쪽으로는 대전 시내가 조망되고 또 한쪽으로는 대청호가 조망되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서서히 내려가지고 눈이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멋지게요. 최고입니다. 따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예, 그렇죠. 가시죠. 고즈넉한 우암사적 공원을 지나 뒷문으로 나서면 바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길이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산길이어서 등산 초보인 저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5구간은 산세가 험하지 않아 인기 있는 구간 중 하나라고 하네요. 아직 산 초반이라 그런지 길도 완만하고 산행이 어렵지 않네요. 당연하죠. 대전 둘레산길은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들의 선택에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이. 그게 바로 우리 대전 둘레산길의 매력. 초보부터 또 상급자까지 다 할 수 있는 코스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초보자인 저와 우리 상급자의 선생님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래요. 네. 얼마 전 내린 눈으로 둘레산길 곳곳은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예쁜 설산을 보며 걷는 즐거움이 두 배입니다. 연초에 꼭 산을 오를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매력이 대체 뭘까요? 이렇게 산을 오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해의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또 오르고 내리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설산을 오면은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게 저한테 너무 행복하고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산행하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 사실 등산 초보잖아요. 안 힘들어서 좋아요. 안 힘들어서. 그럼 다시 가볼까요? 네, 갑시다. 가시죠. 다시 시작. 18년 전 지역 등산 동호인들을 개척해 알리기 시작한 대전 둘레산길. 대전의 주요 산을 연결해 12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저 다리 뭐예요? 저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경부고속도로이고요.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된 아주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준공된 지 50년이 넘는 귀한 문화재도 볼 수 있는가 하면 드넓은 대청호도 한눈에 내려다보이는데요. 이렇듯 대전 둘레산길은 아름다운 풍광과 명소들이 어우러져 산행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와, 대전 시내가 다 보여요. 어느새 오늘의 목적지인 능성에 도착했는데요. 탁 트인 도심 풍광과 함께 눈으로 뒤덮인 계룡산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오니까 와, 이 길의 매력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매력적인 이 길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더 보태드릴게. 뭔데요?
우리 대전둘레산길이 국가숲길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심을 끼고 있는 산길이라서 국가숲길이 된 거예요. 왼쪽으로는 대청호, 오른쪽으로는 대전 시내가 계속 보이잖아. 전국 안에 다 그래요. 제가 오늘 그 일부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오르다 보니까 와, 지정될만 한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음도 가라앉히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대한 다짐도 새겨봅니다. 산에 올라오니까 너무 좋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 마음의 다짐이랄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올해는 뭐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손녀 손주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산에서 즐거움을 얻은 것 많지 너무 잘 풀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새해에는 대전 둘레산길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도 찾고 또 마음의 여유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대전 둘레산길 많이 가보세요. 산행 후 허기진 배를 달래러 찾아간 곳은 개족산 아래 한 식당입니다. 식당 입구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메주가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겼는데? 엿질구. 이거 식혜다 하고. 아. 이걸로 식혜를 걸러서 조청을 만들어서 꼬치장도 담아요. 와, 이 어머님의 손맛이 가득 들어간 음식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 냄새부터 제 입을 자극하거든요. 네. 저 오늘 어떻게 맛있는 음식 해주실 거죠? 사돌백의 된장찌개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뚝배기 한가득 담긴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바로 이 집의 대표 메뉴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이 구수한 된장 냄새, 어우 너무 좋아요. 오, 잠시만요.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이 구수한 된장에다가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요. 이 차돌박이 한가 참깨 들어오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엄마, 된장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다른 찌개 맛의 비법이 바로 이 장독 안에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담근 4년 묵은 황금빛 된장이 첫 번째 1등 공신. 여기에 고소한 차돌박이까지 들어가니 국물 맛이 깊고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진짜 이 4년 묵은 그 된장의 맛이 굉장히 구수하고 이게 진짜 찐 된장찌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육수도 따로 내지 않고 쌀뜨물에 된장과 직접 담근 고추장을 황금 비율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무와 호박, 표고버섯 등 갖가지 채소들을 듬뿍 넣어 시원한 맛을 살려줍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쌀뜨물로 끓였어요. 근데 야채 넣고 이렇게 끓였는데 여기에다가 차돌박이를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좀 넣어봤더니 의외로 좋더라고요. 차돌박이 된장찌개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또 하나의 메뉴, 보리밥입니다. 색색의 다양한 나물들과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듬뿍 올리고 참기름 살짝 둘러주면 감칠맛 대폭발 스페셜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와, 이 고소한 냄새가 코를 막 자극하는데요. 사장님 저 먹어요. 네, 드세요. 과연 어떤 맛의 조화가 일어났을까요? 행복해요. 보리밥이랑 차돌박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보리밥 비빔밥에다가 고기의 식감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그 고기의 맛까지 느껴져서 더 좋고요. 산행 후에 먹기 너무 좋은데요. 추위 속 산행의 피로를 눈 녹듯 녹여주는 따뜻한 밥상인데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면서 조화로운 맛에 제 손과 입은 멈출 새가 없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된장찌개잖아요. 네. 보리밥이잖아요. 네. 집에 흔히 있는 나물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맛있지? 비결은 사장님의 손맛이 있나? 제 마음으로 정성껏 하는 거죠. 뭐 음식 가지고 장난 안 치고 그냥 가족같이 내 식구들이 먹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합니다. 손수 메주를 쑤어 된장을 담그고 가족을 위한 밥상을 차리듯 정성을 담아내니 그 맛의 여운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 그릇의 보약을 먹듯 기운이 불끈 납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 가서요, 사장님. 네. 뭐 왜 그 별 주는 식당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맛있는 요리 또 음식을 먹어봤어도요. 뭐 이 행복을 느껴도 되게 좀 감흥이 짧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뭐 보리밥, 된장찌개를 먹고 이렇게 여운이 길게 남는 행복은 진짜 처음,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먹어본 보리밥 중에 정말 진심으로 최고예요.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도 든든하고 또 맛있고 행복한 보리밥 드시러 오세요. 새롭게 시작된 2023년. 새해의 새 희망을 특별한 곳에서 품어보고 싶다면 대전 둘레산길에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대전 도심과 전원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둘레산길의 매력에 빠져보고 산행 후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2023년의 시작을 밝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줄 겁니다. 봐야 된다고요? 예전엔 10분이면 됐는데. 용건만 간단히 요즘엔 짧은 시간 내에 눈길을 확 사로잡는 쇼폼 컨텐츠가 대세인데요. 15초에서 1분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 쇼폼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면 저만 따라오세요. 각종 안무를 커버하거나 하이라이트 구간을 따라하는 댄스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댄스 학원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답니다. 저도 나름 댄스 경력직이긴 한데 왕년의 실력 살아있나?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딱 봐도 포스가 한 댄싱 머신일 것 같은 이런 느낌. 아니, 제가 요즘은 그 이 짧은 형식의 뭐 네. 나 뭐 그런 영상들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재미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한번 제대로 도전을 해보려고 뭔가 조금 속성 포인트로 오늘 배울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럼요. 딱 하이라이트 딱 그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가지고 저희 오늘 릴스를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핫하다는 디토부터 가나요? 네, 그 핫하다는 저희가 오늘 유지스가 돼보는 거죠. 눈으로 많이 봐가지고 제가 네. 좀 알아요. 이거 맞죠? 이거 잘만 돌리면 되는 거죠? 맞아요. 완전한 댄서로 저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자, 디토 갑시다. 가봅시다. 탭 먼저 하면은 살짝 가볍게 점프한 상태에서 차근차근 동작을 배워보는데요. 대로 왼쪽부터 돌아. 영상으로 봤을 때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면 앞으로 거를 보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오른쪽 한번 짚어주면서 사이드 웨이브 한번 갈게요. 자, 고개부터 가슴 내려오고 앤 다운. 동작을 어느 정도 익혔다면 음악에 맞춰 플레이. 우후후, 제법 괜찮지 않나요? 아니구나. 괜찮으세요? 지금 그래도 찍을 수 있는 안무를 다 배웠다는 거에 지금 엄청난 감동을 느끼고 있어요. 아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도 빨리 까먹기 전에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꿀팁 같은 것들 좀 말해주세요. 이제 혼자 찍을 때는 그냥 밑에 바닥에다 두고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삼각대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수의 한 3명부터 이제 더 여럿이 하면은 삼각대를 설치를 해놓고 조금 멀리서 찍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찍어주시는 게 훨씬 잘 나와요.
비싼 카메라를 따로 살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쇼폼의 장점인데요. 그 결과물 보실까요? 디토 정복 완료. 다음 건요? 캔디 가셔야죠. 근데 캔디는 자신 있어요. 캔디는 이게 또 리메이크 곡이잖아요. 맞아요. 그 명곡 아니겠습니까? H.O.T.의 이게 또 어렸을 때 그래도 이 추던 그 추억이 있을 뿐더러 이게 또 제가 올해 들어서 NCT 팬이 돼가지고 그걸 또 영상을 수없이 봤거든요. 캔디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출 정도라니까요. 벌써부터 동작과 표정에 딱 자신감이 묻어 나오잖아요. 와, 제가 저 옆에 연습실에서 열심히 찍는 동안 이 다른 한 켠에서는 엄청나게 땀 흘려가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아니, 두 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16살이요. 16살. 저는 올해 13살입니다. 이야, 13살. 아니 춤을 조금 어깨너머 보니까 꽤나 추던데 얼마나 배웠어요? 3-4개월. 오, 3-4개월? 친구는요? 4-5개월 정도. 4-5개월? 아니 그런데 요즘 그런 거 뭔가 쇼츠 형식의 영상 찍는 거 엄청 대세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찍어요? 가끔가다 찍어요. 어? 우리 친구는요? 찍어요? 관심 있는 유행춤 나오면 찍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봤다는 거네요. 진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해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뉴진스 하이보이. 뭔가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쁘게 나오는 법, 잘 찍는 법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예쁘게 찍기 위해선 밝은 곳이나 풍경 좋은 곳에서 많이 찍는 것 같고 찍기 전에 그 0.7배속으로 먼저 동작 맞춘 다음에 1배속으로 찍으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꿀팁 대박이다 진짜. 짧은 영상이라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오노! 짧은 시간 내에 눈길을 확 사로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 조회수도 쭉쭉, 좋아요도 팍팍 올라간다고요. 무엇보다 찍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쇼폼의 매력에 제대로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쥐고 계시다면 다 같이 한번 즐거운 리스타임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요? 제 거 많이 또 눌러주시고요. 같이 외쳐볼까요? 즐거운 시간 1분이면 됩니다. 1분. 1분. 왜 안 움직이지? 집에서든 밖에서든 혼자서든 여럿이든 쉽고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쇼폼 영상. 좀 어색하면 어때요? 재밌으면 됐지.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내게 하늘이 되어 있어 그래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을 기술해. 다음 소식은 전주에서 보내온 소식이네요. 자, 올해는 토끼 해죠. 여기 토끼를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송지호 화가인데요. 이 토끼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딸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게다가 자신과 딸 모두 토끼띠라고 하는데요. 토끼띠 가족의 특별한 토끼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말고. 내가 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무 좋다. 저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작업을 하고 있는 행복토끼 작가 송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하고 이제 딸아이가 같은 토끼띠예요. 제가 아이를 좀 늦게 품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있었던 것들을 기록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토끼를 주제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일상의 행복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행복을 표현을 할 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꽃이라든지 이런 선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아이한테 꽃을 선물하는 그 어떤 행복한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거네요. 작품이 좋아요. 작품성이 뛰어나고 선생님이 나타내고자 한 그런 작품, 그런 토끼 그림. 다른 일반적인 그런 토끼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서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전주시에서 그 시민들에게 그 미술 작품을 잘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넘치는 사랑이라는 작품, 그 평면 작품을 제가 입체로 이제 조형물을 만드는 첫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기가 장화도 신고 비옷도 입고 완전 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빠 토끼가 아이에게 본인의 우산까지 내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아이한테 넘치는 사랑을 표현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털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붉은 바탕에서부터 흰색을 계속 덧칠해가지고 하얗게 이제 토끼 털의 하얀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밑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화가가 되는 게 또 꿈이었고 이제 그 꿈을 꿀 수 있게끔 도와준 게 저희 또 어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은 어머니가 항상 이제 칭찬을 해주셨어요. 지금의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난 안 보인다고 했어. 너. 야, 막 색도 변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멋있어 보여. 무슨 풍경? 몰라. 그냥 막 적응적으로 하는 거야? 응. 초록색을 줬었거든. 야, 색 멋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본인도 그림을 그리겠다고 제 옆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쓰는 물감들도 본인이 이제 또 다 쓰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자리였고 아이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어떤 그런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 고스란히 아이한테 또 물려주는 것 같아요. 현진도 나중에 크면 어디 간다고 했었잖아. 어디 간다고 했어? 응? 그림대 간다고 그랬잖아. 뭐 옛말에 뭐 그
여우 같은 마누라, 뭐 토끼 같은 자식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존재고 그런 행복 토끼를 그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저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래희 말인 거예요? 화가요. 어떤 화가?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화가요. 아빠랑 똑같은 거? 비슷한 거?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만큼 해야겠다라는 그 계획이 섰을 때는 완성이 됐을 때 그때가 퇴근 시간인 것 같아요. 혜지야, 오늘 뭐 먹을래? 냄비 김치찌개. 불고기하고 냄비 김치찌개 하나 시킬까? 맛있겠다. 두 분 먹을 거야? 아니. 김치찌개는 좀 김치랑 먹어. 너 좋아하잖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더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이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찌개라든지 아니면 집밥 여러 가지 반찬들을 해가지고 차려줬던 그런 음식들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제가 또 이럴 때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예 맡으세요. 네. 네,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한번 오고 나서 어머니가 해준 음식처럼 굉장히 집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따뜻한 음식이 좀 그립고 또 어머니의 그런 집밥이 그리울 때 이쪽을 자주 찾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근래에는 자주 오는 편입니다. 현진이 이번 봄방학 때 뭐 할 거야? 이번 봄방학 때 뭐 해? 뭐하고? 뛰어놀겠지. 또 올해가 또 토끼 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아이가 또 본인이 그린 그림 같은 경우도 꼭 전시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같이 전시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 한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편안함 그런 게 저한테는 소울푸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작가로서 제 작업이 대중들한테 그런 편안함을 주고 좀 위로받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그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원주 대표적인 구도심 원동. 사람들이 떠나고 썰렁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달동네엔 재개발이 한창인데요. 기억의 공간을 더듬어 이곳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동네가 다 과거형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예전에는 다 여기 이런데 골목에 가서 친구네 집이었고 놀러 갔고 누구누구야 나와 하면 다 같이 놀고 골목에 놀다가 엄마가 찾으러 오면 밥 먹으러 가고 아니면은 친구네 집에서 밥 먹고 가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어릴 때는 골목골목 되게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골목골목마다 고개를 드는 따스한 기억. 지금 철거 거의 다 진행이 됐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정말 따뜻했어요, 이 동네가.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었고 추억의 장소였을 공간을 프레임에 담아 기억의 한 컷으로 표현하는 청년, 오택 작가를 만나봅니다. 원주 중앙동 미로시장.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변모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의 옛 흔적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한 사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스크 좋은데 턱 좀 내려볼게요. 오택 작가의 사진관은 같은 미로시장 상인들에게도 열려있는데요. 오늘은 옆 찻집 이우청년이 SNS 홍보용 사진을 찍으러 방문했죠. 턱 좀만 내릴게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만. 좋아요. 네, 그쪽에서 다시 정면. 눈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하나 더 해야 돼. 배에 힘주고 가슴 뺄게요. 배에 힘주고. 확실히 작가는 작가구나. 되게 멋있고 존경스러워요. 저도 아무래도 차를 찍고 저도 기록을 블로그 같은데 하는데 약간 같이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색다르다고 많이 느껴요. 오택 작가는 다양한 사진 중 과거를 수집하고 오늘을 기록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데요. 2009년 고등학생 때부터 찍어온 원주 구도심의 사진들. 그 옛 기억의 기록들은 11년째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원도심 속 사람과 삶의 기록. 풍물시장 5일장에서 그는 삶의 정겨움을 담아냅니다. 이런 옛 동네, 이런 옛 골목에 대한 되게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만나는 뭐 강아지들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런 것들 만나는 것도 되게 반가웠고 그 동네의 계절이 변해서 눈이 쌓이고 아니면 낙엽이 지고 풀들이 올라오고 그런 데서 많이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가 찍은 사진은 이미 사라졌거나 혹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들에 대한 기억을 불러오는데요. 흩어지기 쉬운 수많은 마을의 기록들로 기억의 지도를 그려봅니다. 추억을 기록하는 이 청년 작가의 카메라는 오늘도 이 동네에 안녕을 전합니다. 그중 남산지구는 유독 그에게 애틋한 곳인데요. 큰 할아버지가 살던 이 동네는 그의 유년 시절 추억이 그득하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남산지구가 있었는데 거기 저희 큰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 전까지는 제가 그 큰할아버지께 이제 명절이라든지 아버지랑 할아버지 손잡고 가서 인사드렸던 기억들이 났었고 그 동네들이 저한테 되게 정감이 많이 갔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동네에서 살던 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동네들을 아버지 손을 잡고 아니면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런 동네들의 골목골목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동네가 철거되기 전인 재작년 아버지와 함께 남산지구를 찾았는데요. 큰할아버지의 흔적을 따라 옛 추억을 회상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동네를 프레임에 담을 때면 그의 어린 시절 추억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만날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들 다른 건 다 웬만하면 가져가시는데 형광등을 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형광등이 딱 저를 보면서 저를 반겨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형광등을 떼다가 전시를 하게 됐고 작년 10월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진전도 열었습니다. 빛을 잃은 재개발 구역에 집 현관에 비추던 등을 전시했는데요. 철거 전 주민들이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반겨줬을 현관등. 비록 지금은 빛을 잃었지만
누군가의 일상을 밝게 비춰주던 시절도 있었을 테죠. 나름대로 되게 좋아해 주셨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이 등이라는 오브제가 저는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빛을 잃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데도 현관에서 늘 반겨주네 하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요즘은 마지막 기록을 남기러 다박고를 담고 있는 오택 작가. 사라져버린 것들의 흔적을 살피다 보면 잊혀진 과거와 현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추억이 쌓인 아련한 공간. 그 골목을 걷다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착각마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평생이 될 수도 있는 반짝이는 순간을 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된 건축을 돌아다니다 보면 빈집이 남긴 흔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작은 기록이 모여 삶을 이룹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공간에 대한 향수?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제가 좋아하던 자리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항상 앉아 계시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그 자리에서 계신 어르신들의 자리가 이제 매년 사람들이 떠나가고 누군가는 기억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게 왜 이걸 찍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남을 텐데 저는 이런 소소한 것들을 찍고 기록해서 나 말고 내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을이 있었어, 이런 동네가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하고 좀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록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주 구도심 골목. 그곳에서 사라져가는 기억의 파편은 어느 청년 작가의 시선 속에서 빛나는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사라져버릴 오랜 원주 원도심 동네를 마지막 인사로 배웅하며 오늘도 그는 그 풍경을 마음에 담아냅니다. 경북 울진에 다시 돌아온 건 제철 맞은 대게만은 아닌데요. 지역 특산물인 홍게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분들도 고향 울진으로 다시 돌아오셨답니다. 홍게를 활용한 사업으로 인생 제2막을 연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바다가 손짓하는 미식 여행하기 딱 좋은 경북 울진에 최근 근사한 가게를 오픈하셨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딱 봐도 여기네요, 여기. 울진의 푸른 바다가 연상되는 인테리어. 화이트 앤 블루로 멋을 낸 이곳. 혹시 카페인가요? 어서오세요. 맛좋은 홍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홍게 무한리필 필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홍게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식당인데요. 사실 사장님은 원래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울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년에 과감하게 인테리어를 확 바꾸셨대요. 아, 예. 요새 트렌드에 맞게 젊은 분들이 이제 오시면 포토 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여행객분들이 좋은 사진도 많이 찍고 바다도 많이 보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조금이나마 저희가 이렇게 인테리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선주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라 그런가요? 홍게를 넣는 모습이 아주 시원시원하죠? 몇 인분 들어간 거예요? 요게 2인 기준이에요. 2인 기준 네. 몇 마리나 들어간 겁니까? 지금 여기 한 15마리 정도? 잘 쪄진 홍게 개봉 박두! 커다란 접시에 한참을 올리고 보니 산더미처럼 쌓여버렸네요. 우와, 푸짐하네요. 여기서는 홍게를 시키면 떡볶이는 서비스로 따라 나간다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 와도 좋을 것 같죠? 무제한으로 즐기는 산더미 홍게에 서비스 떡볶이까지 대령하면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는데요. 통통하게 살얼은 홍게 다리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본격적인 먹방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맛있는 소리. 맛이 아주 좋습니다. 담백하고. 대게 이상, 대게 이상이네요. 대게. 얼큰하고 깔끔한 맛. 홍게라면으로 마무리하는 손님들. 역시 홍게죽 먹을 줄 아시네요. 결혼을 해서 이제 울진 후포라는 곳에 오게 됐는데 와서 살아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시스럽게 시골이지만 도시스럽게 이렇게 인테리어도 해놓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기억 많이 가지고 가시라고. 울진이 그렇게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울진을 너무 사랑하는 저희 남편이 이 밑에서 새로운 도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아내에 이어 남편까지 일을 벌이셨다는데 스케일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와, 아예 공장을 차리셨네요. 안녕하세요. 내 고장 울진을 사랑하는 홍게맨 박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대구에서 조금 하다가 고향을 지키고자 다시 또 저희 후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홍게 선박을 물려받았고 또 물려받으면서 또 꿈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잡은 홍게를 직접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울진 홍게를 널리 알리고 싶은 욕심에 이 홍게 공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울진에 정착해 2003년부터 홍게 유통을 시작한 그에겐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홍게 가공업이었다고 합니다. 홍게살 100%입니다. 지금 일본과 국내에 대형 마트나 호텔 등지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이렇게 없어요. 없어서 지금은 이제 뭐 요만큼만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요리하고 서빙하고 다 하는 실정인데 저희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손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생활하는 것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게살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게는 껍질은 껍질대로 비료로도 쓰고 또 게 뚜껑은 또 뚜껑대로 쓰고 또 게살은 게살대로 쓰고 내장은 내장대로 이 쓰임이 있는데 또 특히나 지금 울진에 그 홍게 살을 활용을 해서 누룽지를 개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홍게 누룽지 만나러 가실까요? 네,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가 홍게 누룽지를 만드는 곳 맞죠? 무한도전 홍게와 누룽지가 만났습니다. 구수한 맛에 한 끼 식사는 물론 주전부리가 없던 시절의 간식으로도 즐겼던 누룽지와 지역 특산물 홍게의 만남이라 그 맛의 궁합이 궁금한데요. 동해안에서 나는 해양 안반수를 넣은 미네랄 누룽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역에 나는 신선한 채소와 홍게를 넣어서 이렇게 스틱에 넣어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누룽지죽 형태의 스틱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밥을 지을 땐 해양 안반수에 잡곡콩을 넣어서 우려낸 물을 사용한다는데요. 그렇게 지은 잡곡밥으로 영양 만점 누룽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스틱 형태의 분말 누룽지를 만들 때는 직접 말리고 분쇄한 홍게와 채소 가루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누룽지는 차를 마시듯이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된다네요. 홍게가 들어가서 그냥 일반 구수한 맛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제 해산물 향이 나면서 더 풍부한 맛과 영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 울진에 돌아온 그녀는 지난해 창업한 5개월 차 새내기 여성 창업가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 못했던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쉽게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 지역에 또 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어르신들 계신데도 이거 후원을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대단하고
종교학습도 해더라. 뭐 그렇지요. 고향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네, 집밥 먹다가 네, 밖에서 혼자서 네, 사회생활을 하니까 고향이 많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외롭고 힘들고 네, 그래서 심신이 지쳤을 때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네,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네, 여기에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와 맛있겠다. 결혼 후 10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그녀가 창업 아이템으로 누룽지를 택한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죽인데? 아직 조금 차가워? 저희 아들 아기 때부터 먹던 간식이라서 아마 부담감 없이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아기 때부터 아토피 있어가지고 제가 뭐 다 헤매였거든요. 누룽지 뿔려가지고 간편하게 이유식으로 헤매였거든요. 피자 누룽지. 누룽지. 햄버거 누룽지. 아 고민되네. 누룽지. 솔직하게. 햄버거요. 아 기분이 참 좋네요. 그래도 예, 피자를 눌렀으니까. 고향에 정착하기 위해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한 장산옥 대표. 지역 특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그녀의 창업 성공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저희 뭐 울진은 진짜 오시면은 정말 매력이 넘치는 곳이거든요. 오시면은 관광객들도 오시면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좀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울진을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지역 경제는 물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싶다는 새로운 도전. 태어나 자란 곳, 내 고향 울진에서 이뤄낼 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홍계로 고향에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계시네요. 경북 울진의 푸근한 고향 풍경과 맛있는 홍계의 맛까지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